그래, 이 모든 배후는 쥐라이몽 그 녀석이야. 너 뭐야? 어? 어? 으아! 하나 둘 셋 야! 뚜둔. 내 이름은 국가 1급 잉여본부 요원 스파이텍.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마을의 잉여맨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조사차 왔지. 혹시나 간첩일 수도 있으니 가족 한 명 한 명 조사해봐야겠군. 뚜둔 뚜둔 뚜두둔. 아유, 다 먹었다. 아, 여보, 나 지각이야. 아, 빨리 준비해야 돼. 아, 여보, 나 다녀올게. 아이, 그러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라고 아까 말했잖아. 에이, 늦잖아.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왜? 야, 야, 조용히 좀 해. 정신 없어. 아, 어쨌든, 아, 나 빨리 갈게. 여보, 나 가기 전에 뽀뽀. 여보, 나 다녀올게. 잘갔다 와.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왜 가야 되는데? 얘가 조용히 안 해? 그냥 평범한 짐인 것 같은데 헛다리를 짚은 건가? 아, 학교 가기 싫어. 와, 니아야 딱 돼! 그걸 타겠어! 아들을 공중에서 다리와 팔을 붙잡고 내려찍다니 평범한 가족은 아닌 것 같군. 조금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 아이고, 지금 회사를 아무리 뛰어가도 지각이야. 그럼 난 부장님한테 탈탈 털리고 말겠지. 안되겠다! 쥐라이몽 도와줘! 쥐라이몽! 저긴 왜 들어간거지? 고마워. 살금 살금. 아이, 이사원. 예, 인사님. 부장님 아직 출근 안 하셨지? 예, 아직 안 오셨습니다. 빨리 앉으십시오. 아이, 오늘은 포탈건 아니었으면은 아, 지각이었어. 아, 부장님한테 또 혼날 뻔했네. 아이, 정말 다행입니다. 예, 빨리 앉아서 일하는 척 하십시오. 또 부장님께서 또 일 안 한다고도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래 일하자고. 뭐야, 사람이 포탈로 넘어와도 직원들이 태연스럽잖아. 도대체 뭐지? 쥐라이몽? 쥐라이몽은 또 뭐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오늘 초특급 마치 세일이란 말이야! 아, 아저씨 뭐야! 비켜! 개발하자고! 이럴 수가. 특공 무술로 단련된 스파이텍을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뜨리다니, 저건 보통 아줌마가 아니야. 자자, 이번에 감자를 엄청나게 세일해서 100g에 390원을 팔고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어머, 이거 꼭 사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차기다. 아이, 비켜. 아줌마 뭐야?
좋아. 평범한 아줌마들답게 세이코너에서 다른 아줌마들과 경쟁 중이군. 별로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 아저씨 너 비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아줌마들은 평소답지 않게 아주 강하구만. 적수를 만났어. 맞다. 저번에 준 지라이몽이 준 이 근육 강화제를 먹으면 되겠구만. 근육 강화제! 이 아줌마 뭐야? 비켜! 이 아줌마! 이 아줌마! 뭐야? 뭐야 이 아줌마! 아, 제일 끝났어요. 에? 끝났다고. 소리야! 저게 뭐야? 무서워. 이건 말도 안 돼. 인간의 기술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잉여맨도 지라이몽이라고 했는데 저 아줌마도 지라이몽이라고. 도대체 지라이몽이 뭐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잉여맨의 아들 김리아를 찾아가 봐야겠군. 괴물 같은 아줌마 못생겼어. 이 당근도 내 거! 이 감자도 내 거! 쇼핑 끝. 이번에는 잉여맨 가족의 아들 김리아, 나이는 9살.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아이씨 기분 좋은 나 기분 좋아. 야! 자식이 뭘 쳐다봐? 뭘 쳐다보냐고? 아, 안 봤는데. 안 쳐다봐. 자식 안 보긴 뭐로 안 봐요 자식. 떡하니 날려놓고 맞고 싶어 임마? 안 봤다니까 퉁퉁아. 자식이 그래 그렇게 눈을 깔고 나란 말이야 알겠어? 오 알았어 그럼 안 볼게. 자식이 왜 안 봐? 오? 왜 안 봐 이 자식아? 오 도망쳐. 맞고 싶으면 일로 와. 일로 와! 꼬마 녀석, 학교에서 왕따인 건가? 어린 꼬마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지? 와 도망쳐! 자식이 거기서! 안 쳐다봤다니까! 자식이 왜 안 쳐다봤어 그러니까! 왜 안 쳐다봤어! 아이 이상한 놈이네! 안 되겠다! 지라의 목이 준 이 지팡이로! 뭐해? 뭐해 마법진 넌 또 왜 쳐 나 쳐다봐? 왜 난 쳐다봐 이 자식아? 너도 죽고 싶어? 어? 안 되겠다 퉁퉁이. 이 비장의 마법을 보여주지. 익스트림 뽀뽀아. 아! 나도 죽을 뻔했어. 이럴 수가.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야. 초등학생도 저런 강력한 기술을 지닌 도구를 쓰고 있잖아. 이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위협이 될 거야. 그래, 이 모든 배후는 지라이몽 그 녀석이야. 넌 뭐야? 거기서 뭘 속닥거리는 거야? 으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스파이팩 스파이팩 등장. 어디 이 수상한 지라이몽의 집을 뒤져볼까. 아니 이건 마우쿠스멜. 아니 이건 엄청 비싼 TV구만. 슬쩍 오케이. 뭐야 별거 없잖아. 딱히 수상한 건 없는데. 자 좀만 더 드셔볼까? 이건 뭐야? 수상한 문이 있잖아. 바로 이곳이야. 빰빰빰빰빰빰빰빰. 아니 이건 뭐야? 이,
이것들은 전부 사람들이잖아. 설마 인체 실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건가? 어, 이 책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인류 멸망 계획서? 이건 뭐야? 세상에 이런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니. 이건 당장 본부로 돌아가서 모든 걸 알려야만 해. 으악고! 젠장 들킨 건가? 또 스파이 녀석들인가? 이거 잘못하다가 내 인류 멸망 계획이 들통나고 말 거야.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군. 뭐 인류 멸망 계획? 그래, 이어맨 가족들은 내가 그냥 신기한 도구나 꺼내주는 멍청한 로봇인 줄 알고 있겠지만 사실 내 인류 멸망 도구를 실험하는 중이었지. 그 녀석들이 알아서 실험을 해주더군. 그럴 수가. 너는 내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 여기 있는 다른 녀석들처럼 인체 실험을 당해줘야겠어. 뭐 실험 시간으로구만. 안돼. 그렇다면 이 녀석한테는 이번에 만든 빨간색 비를 맞으면 감염되게 실험해볼까? 그거 재밌겠는데? 우와! 아무도 없지? 좋아,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녀석을 실험해주겠어. 너무너무 짜릿해.